그 열심히 갈색 뚱땡이 갈색 뚱땡이 누구예요? 노관우 구경꾼이 맞네. 이제 반만 보니까 저다 이빨이고 이거 아니 시간이니까 돌아다 똥하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오신 김에 오늘 또 장을 좀 봤습니다. 컬리 오늘 또 컬리에서 시켰어요. 약간 주마다 돌아가면서 시키는 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오늘 뭐 샀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얘가 제가 요즘 매번 시키고 있는 아임 제주 메밀트 해창국수.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는데 이게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원래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은데 한 6,000원, 7,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8,900원인 거예요. 솔직히 8,900원 주고 사 먹기는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메밀만 들어있잖아요. 다른 토핑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8,900원 주고 사기 조금 아까운 느낌? 포장에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차라리 포장값을 줄이고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구매하려고 컬리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유린기! 지난번에 컬리에서 사먹은 유린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도 이 맛을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컬리 유린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유린기는 두 개 유린기 샀고요. 그리고 이 곰의 짬뽕이 맛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또 곰의 중화 짬뽕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경복궁 사골 도가니탕이 도가니가 엄청 실한데 이게 세일하면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세일할 때 한번 사봤습니다. 경복궁 도가니탕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매일 이거로 부탁해 시리즈 제주 청정 흑돼지 육포. 이거는 뭉개랑 구름일 겁니다. 다음은 냉장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장 건강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올 때 꼭 요구르트를 주문해달라고 하십니다. 원래 상하목장 요구르트를 주시는데 컬리에는 그게 큰 대용량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덴마크 드림힘 요구르트를 샀어요. 무려 자리 안 돼요. 무려 다섯 개를 해도 무려 다섯 개! 유린기는 아래 이제 파채를 얇게 해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요거로 파도 구매를 했어요. 파가 다 떨어졌습니다. 계란도 다 떨어져가지고 컬리에서 계란을 시켜봤는데 처음 시켰거든요?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깨진 계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냉장고에 정리하고 좀 쉰 다음에 슬슬 또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언박싱 직관하는 거 처음이지. 직관! 언박싱 직관! 처음입니다. 우리가 할까? 세보이 보통 저기서 체육관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거 하거든. 어구! 뭔 지휘를 했어, 방금. 그러니까. 어구! 아구! 아구! 아빠, 딸도 딸수. 아빠, 손 잡아주세요. 아구, 손. 이게 손봐, 엄청나게 움직이네.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기 전에 씻으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CD에 맞춘 것처럼 진짜 저한테 필요한 제품들이랑 항상 콜라보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
인스타 모물로 질문 받았을 때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산후 탈모 안심하시냐고 머리 안 빠지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날부터 머리가 우수수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산후 탈모인가 한 120일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 정말 기가 막히게 병원에 입점되어 있는 샴푸로 유명한 볼빅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저한테 필요한 제품만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한참 산후 탈모로 엄청 고민하던 찰나였고 홈페이지를 구경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남긴 그런 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약간 그 후기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꼭 이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산후 탈모가 아시다시피 이제 막 머리 감을 때랑 머리 말릴 때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후기로 이제 그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진 양 초기에 머리 빠진 양이랑 그리고 이 샴푸를 쓰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의 머리 빠진 양을 비교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진짜 엄청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후기처럼 좀 덜 빠지는 날을 기대해보면서 요즘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W 샴푸와 헤어팩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볼타입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확연하게 줄진 않았지만 뭔가 머리 볼륨이 확실하게 예전보다는 약간 조금 뿌리 쪽에 힘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얼른 머리가 덜 빠지길 기대해보면서 얼른 머리를 감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이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만큼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를 다 말렸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볼타입 솔루션이거든요. 이렇게 볼타입으로 되어 있는 에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샴푸는 어차피 머리를 이렇게 씻어내는 거여가지고 약간 그런 좋은 성분들이 어쨌든 씻겨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다 말리고 요즘 약간 고민이 되는 부위에 이거를 살짝살짝씩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또 너무 많이 바르면은 기름이 질 수 있어서 좀 적당히 약간 톡톡톡 바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발라주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더보기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약간 기능성 샴푸? 기능성 제품들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무료로 샘플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은 배송비만 내고 샘플을 받는 건데 샴푸랑 헤어팩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고 이때 결제한 배송비는 7일 뒤에 적립금으로 되돌려준다고 하시니까 출산을 하신 분들 아니면은 평소에도 약간 탈모 고민이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꼭 요 그 샘플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체험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거 쓴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엄청 솔깃해 하셔가지고 또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민되는 부위가 어디시죠? 정수리하고 이제 가림마 쪽에 여기... 어제 여기 가림마였잖아. 갑자기 엄청 휑해지셨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 제품이 엄청 솔깃해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엄마 이거 가져갈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알았어? 어우야. 시원하다. 쿨링감이 있네. 내가 줄 거지? 아무튼 저희는 이제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야, 내 거라니까. 네 자리니? 응가만 하고 올라갔네? 어제 산책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어요. 여러분, 되게 다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자유아탕 주간이어가지고 뉴뚱이를 집에 두고 저랑 엄마랑 나갔다 올 건데 오늘 오랜만에 또 차를 입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엄청 고대했었던 모네 마켓의 캐롤 코트인데 이게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그날 사는 날 광클했고 중고나라에서 구하다가 사기까지 당했었던 결국 돈은 돌려받았지만 여튼 그 캐롤 코트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에는 분홍색 폴라 니트 입었고 여기 귀걸이도 요번에 새로 샀습니다. 플렉스 했어요. 엉성 주얼리라는 데서 하트 드롭 이렇게 이뻐요. 근데 약간 전 좀 지금 좀 약간 너무 투머치 같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튼 이렇게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어머니랑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제가 라이브를 살짝 해가지고 뭔가 스포를 좀 했지만 남대문을 엄마랑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남대문 갈 때에 또 꿀팁이 있는데 남대문 갈 때 주차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신세계 백화점 어플 다운받으면은 주차 쿠폰이 매달 2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주차를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남대문 가시는 분들은 보통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기다 주차를 하고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명동 교자로 오늘 갈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엄마 오신 김에 엄마랑 예전에 그거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약간 마늘 맛을 좋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거. 마늘 김치를 먹고 마스크로 입을 닫아 봉인해버려. 그러네. 마늘 냄새 안 나게. 그래서 명동계자 먹고 나서 남대문 아기 옷 시장 가가지고 뉴뚱이 옷도 좀 사고 구경도 좀 하다가 오겠습니다. 오, 드디어. 드디어 왔다. 배고팠어? 오자, 나오자마자 엄청 본격적으로 먹기로 해. 맛있지 않아? 이 마늘 맛이 너무. 아, 혀도 1번. 마마 농구 들어가.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가게 명이. 애기들 신생아 입혀주기 좋거든요. 네, 요거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해요. 지금 제가 구매 다 빼드렸어요. 원래 13,000원인데 하나 어머니가 매직 블록으로 지워주실 예정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치?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겠다? 오나이런요? 네, 입은 그게 얼마 못 입어. 아니, 짜겠다. 구경은 다 못했어, 엄마. 아니, 엄마, 나 원래 로또 당첨됐어? 근데? 어디가? 여러분,
저희는 지쳤습니다. 결국 두 시간 돌아다녀놓고 지치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희는 오늘 계획했던 걸 다 하고 이제 그래도 나왔으니까 1km 커피 좀 마셔줘야 돼가지고 닭 떨어져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좀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 강화문이요? 500m 앞 광화문에서 독립군 이 광화문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음에 걸려서 집에 가야 된대. 자꾸 혼자 애 보니까 마음에 걸린다고. 엄마가 제발 빨리 집에 가야지 자꾸.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도 안 마시고 빵만 사가지고 왔어. 엄마, 엄마 지금 누나랑 남대문 간다 했다니까 뭐 하러 가니? 세범이 옷 사야 했다니까 바로 10만원 보내주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입 싹다 가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생각해갖고 있잖아. 8만원을 어떻게 썼어? 어? 그럼 이제 2만원 내가 먹어도 되잖아. 끝까지 2만원 다 써야 된다. 아, 자꾸 저기 그 2만원 저기가 먹으려고 그래.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냥? 엄마 진짜 나갔지? 엄마도 진짜 끝까지 자기 손에 절대 안 보려고. 살 것도 없는 제품을 자꾸 사면은 이게 잘 안 되고 엄마가 자꾸 사지 말래. 자기 돈 남기려고. 이거 자기 돈 남기려고 꼭. 아, 그치. 내가 더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꾸 사지 말라고. 2만 원이라도 남기려고. 사준다는 거야 갑자기? 아, 양면이야? 응. 양면 요렇게 이렇게. 엄마 갑자기 이걸 사준다는 거야. 왜 저러지 얘가? 내 레연이 돈이었어. 이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아이고 진짜. 아, 진짜. 이것도 쫙쫙 이렇게 들어라. 목도 잘. 길이 좀 짧아. 안 불편한가? 괜찮아. 오빠 이거 봐.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한 초보험까지. 아, 아까 그 이름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밍크야 밍크. 길지 않나? 괜찮아? 접어서 입히는 거. 8만원이야. 엄마가 2만원 남겨간다니까. 8만원은 다 산 거야? 이거는 그래. 저도 내가 샀어. 아, 이건 내가 샀어. 그러니까 만원 엄마 사줄게 하는 게 좀 그렇잖아. 좀 금액이 좀 커야지 내가 사줄게. 아니 엄마 그때부터 돈 받고 있었어? 응? 그때부터 돈 받았어? 어, 맞아 받았지. 사주면 되지. 진짜 웃긴다 얘 좀. 얘가 말을 안 해서 너를 그냥 아무것도 못 얻었어. 봐봐 엄마는 자꾸 저게 자기 탓이라 자기 덕이라면서 자기 덕 목을 챙긴다니까. 진짜 웃겨. 누구 냄새야? 무게. 저번에 그냥 단팥빵. 모카빵. 무화과 크림치즈 바게트. 이거는 이것도 호밀빵. 엄마 이런 거 좋아해. 완전. 완전. 세범이 화이팅 힘주세요. 힘주세요. 저 살 것 같지? 언제 커가지고 안전바도 그러니까. 잡고 있고 냄새에서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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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네요? 너랑 맞아 얘랑 나랑
돈을 아끼려고. 쓸데없는 걸 안 쓰는 거지. 아끼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좀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준대. 내가 레연이한테 말한다니까 이르르래. 그럼 레연이, 뭐 하겠니 레연이가? 레연이는 그렇게 말하면 돈 더 줄. 맞아, 레연이는 돈 더 주래요. 레연이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아빠랑 엄마랑 다른 것처럼 그래. 그 잘난 2만 원이 참이야. 사람 잘난 2만 원 나한테 안 줬어. 그 잘난 2만 원 세범이한테 쓰기 싫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또 못 봤어. 그렇지 안 그러냐? 내가 그냥 나들이 나가 그 이렇게 계속 챙기려고 이렇게 했으면 그치 그치. 밖에 있으세요? 볼다고 꼴 보기 싫게. 여러분, 제가 나갔다 오는 사이에 또 택배가 와가지고 언박싱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맨날 엄마가 있을 때 택배가 와가지고 뭐야 이거 또. 이번에는 아이오 보니까 등짝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약간 특이한 걸 많이 샀습니다.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뭉게랑 구름이 간식! 뭘까요? 구름아, 그거 뭐야? 구름이 다리에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자기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어쨌든 트릿인데 앉아! 앉아! 손! 이쪽 손! 빵! 뭉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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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소 앉으라고! 그만해. 뭉게 뭐야, 냄새 맡겨준다 그랬는데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과자 스나이더스 프레즈, 허니 머스타드, 어니언. 치약인데 저희 집 치약이 이제 거의 다 써져가지고 좀 새로운 걸 써보려고 아이오브에서 되게 유명한 치약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무난한 치약인데 또 특이한 치약을 샀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민트 치약입니다. 민트 치약인데 치약 색깔이 검정색이래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치약.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밀리아라는 건데 뭐냐면은 애기들 나중에 이앓이 할 때 엄청 아파하잖아요. 이앓이 완화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놀았어. 성배야 자니? 다 놀아. 할머 이앓이 완화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육둥이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사놨습니다. 카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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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손 소독 티슈, 물티슈인데 그냥 물티슈가 아니라 소독이 되는 99.9% 제균이 되는 소독 티슈도 샀고, 제가 지난번에 육아템 추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블 하트 젖꼭지를 싸게 사는 방법은 렌시노 젖꼭지를 아이허브에서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가격이 절반 가격입니다. 이번에 라지 사이즈로 미리 구매를 해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놨고, 그리고 이번에는 차도 샀습니다. 요기티. 이거는 스트레스 릴리프 허니 라벤더 티입니다. 요즘에 좀 약간 밤에 차 같은 거 마시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도 하나 사봤고, 나머지 세 개는 제가 항상 사는 것들.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 비타민 멀티비타민, 그리고 제가 항상 먹는 오슬로베가 오메가3, 그리고 저희 원픽 유산균 컬처렐 컬처렐 다이제스티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샀네. 하여튼 이것저것 쟁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담은 거는 장바구니를 공유를 해볼 테니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쭉쭉 해 가세요. 장돈이 따로 없어요. 어째 이렇게 예쁠까? 할머니 손 열어서 예쁘죠. 아이고 세상에. 아빠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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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갈색 등등이. 갈색 뚱땡이! 갈색 뚱땡이 누구예요? 네? 갈색 뚱땡이 누구예요? 뚱땡이 배고파요. 갈색 뚱땡이 배고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끝! 흔들었어. 아, 조금 더. 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이 머리. 아이고, 이마호. 아, 끝! 아. 어, 배고파. 왜 내? 이거 지금 냉동실에 넣어달래. 그래요? 어, 시작은 맥주로 하고 싶은가 봐. 독박, 독박 돌배님께서. 이거 뭔가 되게 많이 어유 많이 본 맥주 같아. 어, 그런 거 같기지. 이제 회 시켜야겠다. 시킨다.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대방. 어, 씨, 대방어 품절됐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빨빨하라니까. 아! 아, 어떡해! 내 말 들어라. 바닥. 아이고. 너무 강아지들. 아빠는 아직 재우고 있어요. 나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물어봤다? 민증 물어봤다? 나보고 스무 살 같대. 백구도 안 하냐? 너 어려 보이는 거 싫어하잖아. 어? 아니야, 이제 좋아. 진열. 오! 대방. 오, 이거 많다. 이거 진짜야, 됐죠? 됐죠. 됐어요? 괜찮스? 난리다, 난리. 공개. 엄마, 공개 좀. 그래, 우리. 이거 다 줬다. 다 들어, 공개. 오빠 소주 먹고 내일 육아 가능? 가능한. 어, 조금만 먹여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다 너무 멀지 않아. 맛있어? 괜찮네. 맛있어? 맛있어, 오빠? 맛있어. 파도 구려? 응, 파도 구려. 껍데기 이렇게 돼 있는. 어, 맛있다. 맛있어. 기름지네. 잘 올라왔네, 아주. 또 맛있다. 단대수리? 휴식조라 그래, 휴식조. 쉬면서 먹어서? 응? 쉬면서, 내일도 쉬니까 먹어서? 힘들었어. 맞아. 어제도 약간 신남을 주체할 수 없었어. 중이야? 어, 왜? 야, 거기가 일하는데요? 아니, PC방 왔어. 왜? 그래, 일하는 중인데 너 왜 PC방이야? 아니, 네가 뭐라 할까봐. 최대한 담백하게 얘기할게. 어. 나는 딱 그 돈 줬어. 그거 사라고 줬어. 그러면은 아끼지 말고 딱 정말 좋은 거를 사가지고 오래오래 입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엄마는 그걸 아껴가지고 쓰고 딴 데 말고 막 조금씩 또 막 사. 아니야, 근데 그래서 너가... 세범한테 그 세범이 옷한테도 아꼈어. 아니, 자기 아니야. 돈만 아꼈어도 되는데. 아니, 그 세범이 아니야. 돈도 아꼈어. 내가 돈을 더 줬어야 되네. 오, 그래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나랑 딱 그 엄마랑 이 얘기가지고 계속 언제 하고 있었다? 근데 성배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레원이는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주래라고 뭐 이런 거야.
진짜 우리 아들 아. 야 10만원만 더 보내봐. 근데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